오리나무. 요나무하고 요 옆에 있는 요나무가 오리나무거든요. 이렇게 숲이가 많이 갈라져 있고 잎이 굉장히 갸름하게 생겼어요. 오리나무는 이렇게. 오리나무가 새순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숲이는 물오리나무 같고 잎도 약간 동그스름한 그런 오리나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나무인데요. 숲이가 언뜻 보면 물오리나무처럼 생겼고요. 잎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아는 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자연 교배에 의해서 오리나무하고 모르리나무하고 자연 교배로 나온 그런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리나무 바로 옆에 이 나무는 느티나무거든요. 오리나무가 지금 잎이 저렇게 많이 자라있는데 바로 옆에 느티나무는 이제서 싹이 트고 있어요. 그래서 싹이 늦게 튼다 해서 이름이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 그 옆에도 느티나무 있고.